안녕하세요. 영어는 귀농 귀촌을 꿈꾸는 보단 산딸기입니다. 아, 아니나 이제 봄이 왔습니다. 이제 지금 이렇게 산딸기들도 이제 단풍 다 돌고 아니 낙엽도 떨어지고 장난 아닙니다. 아, 오늘은 아우 벼도 다 폈네. 어제만 해도 벼가 있었는데 이제 벼도 이제 다 벼가지고 이제 아, 참 금방이네. 아이고, 오늘은 요 이제 가을에 산딸기 하고 나면은 이걸 다 분쇄해야 돼요. 분쇄. 이게 이제 분쇄하는 거 싸는 건데 미루다 게을러 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오늘 날도 좋고 해서 오늘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어,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가지고 지금 저앵두 나무하고 보리수 나무 밑에다가 좀 거름대라고 좀 뿌리고 있습니다. 아, 이 거름들을 먹고 이제 잘 이제 이것들이 산딸기도 그렇고 잘 자라야 될 텐데. 그리고 저게 좀 올해 이제 그 새로 심은 산딸기 이게 이제 잘 해놨는데 심어놨는데. 아유, 풀을 못 빼가지고 산딸기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아, 잘 돼가지고 천만 다행이에요 정말. 아이, 농사라는 게 진짜 힘들어요. 진짜 뭐 귀농귀촌 꿈꾸는 사람들도 많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아, 정말 아,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내가 농사에 관심이 있다 한번 잘 해보겠다는 분들만 귀농귀촌을 했으면 해요. 그걸 추천하고 또 저와 또한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아, 투잡으로 일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사실. 네, 쉽진 않아요. 아, 어쨌든 오늘 이 가지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분쇄하는 거 치우고 아휴, 이 풀도 좀 정리해야 되겠고. 아휴, 게으른 농부라. 아이씨. 일을 좀 밀어놨더니. 아이고, 할 일이 많네요. 어쨌든, 오늘은, 이 목표를 잡고 한번, 오늘은 농사꾼으로서, 직장인이 아닌 농사꾼으로서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. 이상, 영원한 귀농귀촌을 꿈꾸는 소담 산딸기였습니다.